저희 테크플로우는 로봇이라는 플랫폼 기반을 활용한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렌탈과 보급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로봇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과 그다음에 협업 로봇,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좀 새로운 두 가지 로봇에 대해서 시스템 구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제어, 전력 제어, 그다음에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비전, 그리고 하드웨어, 또 구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주변 환경 인지에 대한 비전 센서까지 좀 다양한 형태의 융합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서 지금 4차 산업이 희망하는 좀 플렉서블한 생산에 맞는 조금 더 첨단이고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형태는 제조 물류 외에도 지금 병원이나 인천공항, 그다음에 기타 광고, 그다음에 안내 쪽에 서비스 로봇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지금 사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회에 매년 출품을 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앱손 코리아의 김지훈 과장입니다. 지금 이 제품을 보시는 거는 저희 모든 앱손 제품을 다 사용한 제품으로서 앱손의 빅프로젝트, 앱손의 펜,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로봇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기에 만든 데모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선을 선택한 후, 색깔을 선택한 후, 직선의 모양을 그린 후 저희의 앱손 로고를 직선의 형태와 곡선의 형태를 섞어 로봇의 자연스러운 무빙을 통해서 사람의 손과 실제 비슷한 글씨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만큼 저희 스카라 로봇이 더 정밀하고 그리고 자동화 공정에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용이하다는 모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데모 작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뉴로메카의 노경곤 부장입니다. 저희 인디세븐 로봇과 같은 협동 로봇은 기존의 이제 산업용 로봇과 달리 기존 작업자와 함께 로봇을 펜스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용 로봇입니다. 저희 인디세븐과 같은 로봇은 사용자가 저비용에 손쉽게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뉴로메카에서 개발하고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는 주력 모델입니다. 지금 산업계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4.0, IoT 그리고 AI 기술들이 저희 인디세븐 협동 로봇에서 같이 적용이 돼서 사용자가 쉽고 언제 어디서나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판매하는 모든 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아키텍처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유로메카에서는 계속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시장 접연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시크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정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 기술 영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시크 회사는 독일에서 이제 한국 지사로 있는 회사고요. 지금 시크라는 회사는 지금 창립 72주년이 된 회사입니다. 자동화 센서 시장에서 이제 브랜드 1위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회사고요. 지금 보시는 센서들은 자동화, 말 그대로 산업 자동화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전시에 출시했는데, 가장 저희가 특이하게 이제 좀 소개해고자 드리는 제품들 여기 부스에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3D 라이다라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무인 대차 쪽에서 전방 장애물 충돌 방지라든가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는 이제 3차원 라이다 센서들을 지금 여기 전시했고요. 이쪽에 보시는 거는 산업용 로봇에서 작업자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 센서랑 같이 협업을 한 협동 로봇 부스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나 운송 로봇 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라이다 제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성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는 이제 센서를 이제 고객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이제 국내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제품군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군들은 저희 이 시크 입장에서는 안전과 3D 라이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서 고객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국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무인 자율자동차 그 산업에서 좀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제 이슈, 산업용 그 산업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인더스트리 4.0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크에서는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냐? 일단은 인더스트리 4.0 자체가 속된 말로 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앙 처리 연산 기간까지 모든 부분이 사람의 어떤 작업이 거치지 않고 자동화 스스로 자가 진단 및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센서로부터 PLC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구현되는 걸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 관련된 저희 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회에서 이미 인더스트리 4.0을 스탠다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맞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또는 자동화 설비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센서와 중앙 처리 기관의 통신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많이 핫한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인화, 자동화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이런 크나큰 이제 키워드에 적합한 센서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 지금 보시는 라이다 센서들은 주변 정보를 인식을 해서 사용자한테 다양한 정보를 먼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딥러닝에 기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컨셉이라 더욱더 좀 더 국내에서 많이 저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업스 코리아.